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들어오게 된 투수 담당 통역 이준우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새로 들어오게 된 야수 담당 통역 한지훈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사실 저희가 뭐 고를 수가 없었고, 애초에 이제 처음부터 이제 합격됐다는 소식 듣고, 그냥 저는 바로 투수 담당이라고는 소식을 들었고, 네. 네, 저도 그렇게 그냥 통보 받은 겁니다. 그 이제 어떻게 해서 통역 일을 하시게 됐나요? 저는 우선은 사실 선수 출신이죠. 어떻게 보면 선출인데, 작년까지 대학교까지 야구를 계속 하다가, 어렸을 때 미국에서 살다 온 경험이 있어가지고, 평소에 야구에도 관심이 많고, 야구를 워낙 좋아했으니까, 제가 좀할수 있는, 잘할 수 있는 일이 없나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하다 이 직업을 접하게 되었는데, 알게 되었는데, 이제, 저한테는 좀, 잘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교에서 스포츠 전공을 하고 있는데 저의 어떤 능력이나 그런 경험들을 조금 이렇게 많이 배워가면서도 의미 있는 활동을 해보고 싶어서 이제 좀 찾아보다가 삼성라이온즈에서 이제 통역을 뽑는다고 해가지고 이제 한번 기회를 잡아서 또 좋은 경험일 것 같아가지고 한번 도전을 해봤는데 잘 이렇게 합격을 하게 되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주 업무는 당연히 우선은 첫 번째로는 통역. 선수들이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해 주는 거고, 선수들이 듣는 것도 이제 제가 한국말을 이제 통역을 해 주는 거고, 그 이외에도 되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선수들 케어 관리라든지, 선수들도 한국이 처음이니까 문화 적응하는 데에도 저희가 도움을 많이 줘야 되고, 문화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거를 잘 이해시켜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일이에요.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뭐 연예인 매니저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다만 이제 입과 귀까지 되고 또 이제 생활 측면에서 또 모든 다 간섭을 해야 된다고 하나? 모든 거를 케어해 주는 한마디로 보모라고 할수 있죠. 그러면 일단 다시 처음으로 외국인 선수들을 만났을 때 이제 아, 내 담당들을 만났을 때 어떠셨어요? 저는 우선 처음 딱 봤는데 키가 너무 큰 거예요, 둘 다. 투수다 보니까 제가 키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 둘다190 훨씬 넘으면 좀 넘으니까, 키가 너무 커서 이게 통역을 해줄 때 까치발을 들어야 되나? 이런 상상을 했거든요. 처음, 딱 처음 만난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확실히 딱 만났을 때, 세명다 이제 처음 만났을 때, 들었던 느낌은 딱히 특별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선수다 보니까 또 체격이 좋고 그랬지만, 외국인 친구들이라는 생각이 좀 크게 들었고, 워낙에 또 이제, 다들 성격이 좋아가지고 되게 빠르게 친해지고, 저는 그냥 되게 좋았습니다. 파트 맡으면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이 있다는 부분 중에 각각. 저는 확실히 투수다 보니까 그 외국인 용병 선수 투수가 이제 승을 올릴 때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뭔가 뭐 물론 당연히 뭐 제가 안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도 어느 정도는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래서 조금 내가 가장 뿌듯한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좀 많이 뿌듯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사에서도 많이 났었는데, 사라디노 선수가 이제 다른, 동료 선수들한테 좀 조언을 많이 해주고, 또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났었습니다. 근데, 통역을 하는데 저도 되게 뭉클해지고, 제가 생각보다 감성적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좀제 마음도 같이 전달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통역하는데 되게, 저는 뜻이 깊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가장 제가 먼저 할까요? 먼저 한번 생각해봐요. 나 생각해볼게. 예. 많아가지고. 장난입니다.
살라디노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야수다 보니까 거의 매 경기를 출전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매 경기를 출전하다 보면 잘할 때가 있고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뭐 사람이 좀 이렇게 업앤다운이 있는 게 당연한데, 확실히 이제 좀 다운일 때 통역기 하기가 참 좀 애매한 위치인 것 같습니다. 저는 뻔히 이제 살라디노 선수가 이제 조금 기분이 안 좋은 걸 알지만, 이제 다른 선수들이나 코치님들이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조금은 이제 이걸 어떻게 좀 잘 전달해야 될지 그런 게 되게 신경을 많이 쓰이고, 참 뭔가 살라디노는 말을 착하게 하는데도 저는 그냥 괜히 불편합니다. 네. 저는 하나도 아닌데. 선생님과 한 번도 없었고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요? 이거 저희가 느낌 포인트 쓰는 거. 아니요, 좀 잘라주세요. 이거 진짜. 에피소드 하나씩 있다면? 재미난 에피소드. 저 확실히 그 오키나와 갔을 때, 그때 휴식일 때 저희가 조금 지금보다 시즌 때보다는 조금 더 뭔가 휴식일 때는 여유로운, 그래서 그 휴식일 중에 한 날은 저희가 이제 다 같이 이제 약간 통역들, 용병 선수들 회식 느낌으로 해서 한번 저녁 외식을 했는데, 그때 좀 되게 좋은 것도 사주고, 선수들이 처음 먹어본 거 이런 것도 좀 사주고 좀 너무 맛있게 먹고 좀 더 가까워지게 되는 뭔가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선수들이랑도 그렇고 지금 옆에 있는 지훈이랑도 그렇고. 네, 그래서 좀 그때가 좀 좋은, 제일 기억에 남지 않나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있었던 게 디테일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외국인 선수들이 그 미국 잠깐 갔다가 이제 돌아오면서 자가격리를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다양한 좀 웃긴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막 영상을 보내주는데 막 춤을 춘다거나 많이 심심했는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뭐 그런 모습은 충분히 더그아웃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야구 시청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사이는 좀 어떠세요? 이 사이? 저는 네. 같이 살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네, 같이 살고 있거든요. 네, 같이 살고 있으니까는 확실히, 그리고 좀 제일 의지할 때가 뭐 사실 지훈이랑 제일 뭔가 의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왜냐면은 서로 하는 일이 이제 같고, 뭐 이제 뭐 일 끝나고 진짜 솔직하게 약간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친구라고 해야 되나? 뭔가 제일 이해도 해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뭔가 가깝지 않을까. 그래도 지금은 좀 친한 것 같아요. 네. 저도 한 살 형으로서 되게 많이 의지도 되고, 또 도움이 필요할 때 항상 있어주고, 또 유일하게 같은 업무를 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되게 많이 도움이 되고, 또 항상 뒤에 있다는 것 자체로만으로도 또 서로 의지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카카카 외국 선수들이 다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그 세 선수를 한 명씩 그냥 비교 분석할 수 있긴 한다면 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이거 되게 쉽죠. 그러니까 비교 분석. 딱 진짜 삼형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딱 맏형 뷰캐넌, 막내 말썽꾸러기 라이블리, 그리고 딱 이제 중간에 살라디노가 있는데, 뭐 진짜 뷰캐넌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조금 되게 엄청 성실합니다. 되게 성실하고 운동 스케줄 자기 관리 엄청 열심히 잘 관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딱 맏형으로 봤고요. 살라디노는 정말 중간에서 약간 좀 성격이 되게 좋아가지고, 성격 뭐 다른 선수는 당연히 성격이 좋지만 그 중에서도 조금 많이 이제 위아래로 다 배려를 할 줄 아는 사람인 것 같고, 되게 이제 배려심도 깊고 뭔가 자기보다는 남들도 잘 챙길 줄 알고, 이제 뭐 누구나 좋아할 것 같은 성격인 것 같아요. 살라디노 선수는 한번 대화를 한번 해보시면 딱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고, 라이블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되게 매력이 넘치는, 사실 지금은 안타깝게도 약간 부상으로 빠져있 빠져
빠져 있어서 제가 되게 많이 보고 싶긴 한데, 정말 어떻게 보면은 매력이 제일 넘치죠? 그 매력도 제일 넘치고 승부욕도 되게 제일 강한 편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제일 재밌는 친구라고 해야 되나? 제일 재밌고 국내 선수들이랑도 좀 많이 친하지 않을까. 네, 좀 많이 재밌어가지고 친구가.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하나, 둘, 셋. 네. 인터뷰할 때가 말을 좀 너무 많이 해가지고. 처음에 일단 어떤 대화를 하는지. 어떤 대화를 하는지는 당연히 사실 통일이 없으니까. 저희는 이제 그런 선수들 중에서도 외국인 선수들 늘 서포트하는 게 저희의 일이기 때문에. 빠르게 스타트 한번 걸어주세요. 스타트. 아시겠죠? 네. 시범 중에 시범이겠습니다.